요걸 통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. 아 좋습니다. 재밌을 네. 것 같네요. 네. 앞에 픽업만 놓고 그러니까 두 개 조합하면은 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지니까는 하나씩 하나씩 네. 네. 앞에 픽업만 P 모양과 J 재즈 베이스 모양과 험버커 모양 세 개를 블라인드를 해서 한번 여러분 심심풀로 맞춰보시는 걸로.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는 어떤 픽업 소리구나라는 걸 한번 네. 네,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몇 번 했는데 좀 대단한 게 잘 맞추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맞아요. 어떻게 네. 맞추시는지 참. 사실 나는 잘 모르겠거든. 모르겠는데. 네,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귀가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잘 찍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. 블라인드 테스트가 내 취향을 한번 좀 찾아보고 약간 이런 거에 의의를 두시면 좋지. 그렇지. 네, 못 맞춘다고 내 귀는 쓰레기야 하면서 내가 50년을 재즈 베이스를 쳤는데 재즈 소리를 모르다니 뭐 이러면은 네 그렇게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. 사실 뭐 베이스 안 치시는 분이 들으면은 그게 P인지 J인지 H인지 어떻게 알아? 아 모르지. 베이스 소리가 나는지도 안 나는지도 몰라. 그리고 이게 그리고 소리만 듣는 거랑 연주해서 듣는 거랑은 완전히 또 다른 그거기 맞아요. 때문에 네 블라인드 테스트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그럼 블라인드 테스트 들어보러 가시죠. 이렇게 들어본 악기 픽업의 특징들 어떻게 찾아보실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다면 정답 영상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동안 지겹지 않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과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욱더 재밌습니다.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안녕 마지막 로빗